네, 3분 요가 리쇼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네, 나마스테. 자, 오늘 어떤 동작입니까? 네, 오늘은 허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척추 기립근을 힘. 예. 늘리는 동작을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요즘 제가 좀 허리가 안 좋아요. 앉아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허리 통증이 좀 느껴지는데 저 같은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맞습니다. 또 이 척추 기립근 힘이 중요한 게 예. 척추를 바르게 세우는데 참 중요한 근육의 역할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리는 스트레칭 동작을 하시면 평소에 이 스트레칭 동작을 잘 하시면서 척추 기립근 힘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러면 이 자세는 척추의 힘을 기르는 그런 자세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동작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자세는 테이블 자세, 네 발로 기어가는 자세입니다. 테이블 자세요. 예. 네, 먼저 무릎을 바닥에 닿고요. 예. 두 손바닥도 바닥으로 내려놓으면서 내 어깨 밑에 손목, 그리고 골반 밑에 무릎이 올 수 있도록 네 발로 기어가는 자세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예. 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복부, 허리 너무 바닥으로 휘어지지 않게 복부 살짝 당겨볼게요. 자, 그 상태에서 무릎, 왼무릎을 바닥에서 떼서 왼다리를 뒷벽 향해서 무릎을 쭉 뻗어볼게요. 자, 이때 왼다리가 너무 하늘로 뜨거나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최대한 엉덩이에서 일직선상으로 쭉 뻗어있을 수 있게. 그렇죠. 쭉 뻗어있을 수 있게. 예. 그 상태에서 복부가 허리 휘어지지 않게 살짝 힘 들어가서 허리 버텨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또 오른손을 뻗어서 앞으로 내려. 네, 시선은 내 고개 아래 정면 바라보시고요. 그 상태로 5초 호흡합니다. 자, 왼손과 오른 무릎으로 균형을 유지하시면서 5초 호흡. 그리고 다시 5초 호흡 이어가셨으면 오른손과 왼무릎 바닥에 천천히 내려놓을게요. 자, 반대쪽으로 이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는 오른무릎 바닥에서 떼서요. 엉덩이에서부터 일직선상으로 쭉 뻗어서 뒷벽 향해서 쭉 뻗어볼게요. 무릎에서. 네, 역시나 너무 하늘 위로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엉덩이에서 일직선상으로 쭉 뻗어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왼손 바닥에서 떼서 왼손 앞쪽으로 쭉 앞으로 나란히. 시선은 나의 얼굴 밑에 바닥 바라보세요. 자, 이때 균형 유지. 복부 힘. 5초로 유지하시고요. 자, 뻗어있는 다리와 손이 떨어지지 않게 계속해서 균형을 유지. 복부 힘이 굉장히 들어가실 거예요. 자, 버티시고요. 천천히 손과 다리를 내려놓으시면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예. 네. 뭐 그렇게 어려운 자세는 아닌데 이렇게 척추가 좀 늘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예. 어려운 자세는 아닌데 복부와 척추 쪽에, 허리 쪽에 예. 들어갈 겁니다. 또 강한 힘을 5초 동안 버티는 동작을 이어가시면 우리 평소에 척추가 허리가 좀 흐물흐물하신 분들 좀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도움이 되실 거니까요. 예. 동작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리가 안 좋으신 분은 이 동작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3분 요가 리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나마스테.